아주 작은 네 손이 조금은 멀어져 작은 손을 둘러잡은 우리 둘 조금은 멀어진 것 같아 서운해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웃음으로 함께할 수 있을 걸 알기에 지금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엄마의 시간 네, 두 번째 토크 주제는 대한민국의 김지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토크는 그 저희가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들 1부에서 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잠깐 쉬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은 일하면서 육아하는 거 어떤 게 가장 힘드신지 이야기를 네. 좀 듣고 미나 싶어요. 미나쌤 아까 하셨던 얘기 다시 해주세요. 제가 쉬는 시간에 했던 얘기. 아이가 가장 힘든 부분. 그렇죠. 오늘도 제가 아까 그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녹음하러 오는데 아기가 아파가지고 다행히 이제 신랑이 오늘 쉬니까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일하면서 이제 저도 육아휴직을 저희 조직은 그래도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육아휴직을 1년을 썼죠. 1년을 쓰고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애가 폐렴으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직을 또 미루게 됐죠. 그것도 엄청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이제 회사 측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뭐 문제 삼지 않으셨고 뭐 아이가 아픈 거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복직을 한 지 지금 한 반년? 네다섯 달 정도 된 건데 최근에 또 아이가 2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이가 또 같은 질병으로 아팠었거든요. 입원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까지 폐렴이 와버려요. 너무 왜냐하면 아이만 만약에 간병 뭐 이렇게 케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전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일과 함께 뭐 일이 그렇게 무리가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막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몸도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또 폐렴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병가를 쓰게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배려를 해주시지만 제가 눈치가 너무 그쵸? 보이는 거야. 그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엄마들이 일을 그만둘까? 맞아요. 저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실 거예요. 아마 저희 센터 분들은.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고민했어요. 아 이게 정말 그냥 그만두란 얘기인가? 왜냐하면 또 그 작은 애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게 엄마로서 미안한 감정이 그치.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12개월 때 보낸 거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보내기 시작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돌 딱 되기 전쯤에 보냈는데 미안하고 또 아이가 너무 적응을 잘해주니까 그게 더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기도 하고 이부 최근에 가장 많이 아팠을 때 정말 뭐 회사 뭐 나 너무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너무 그치.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육아휴직이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복직 후에 엄마 일을 함 엄마라는 직업과 내가 일하는 그 직업을 두 가지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나도 힘들고 너무 그리고 또 변수잖아요. 솔직히 아이가 맞아요. 아프다는 건 너무 변수인데 이게 자주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하는데 저는 올해 연차를 아이 때문에 다 쓴 거예요. 그래요. 저도 주위에 되게 많이 봤어요. 벌써 올해 연차를 다 쓴 상황이 된 거죠. 저희 동네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애가 너무 아프니까 결국은 일을 관두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많아요. 꽤 의외로 많아요. 우울증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업주부가 됐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때. 제가 봤을 땐 그건 그런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일을 뭐 그만둘 때가 된 거야. 뭐 내가 좀 다른 걸 하고 싶다거나 나의 그치. 의지로 그만두면 그게 맞아. 인정이 되는데 이거는 육아라는 것은 내 일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뭔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만두게 되는 거죠. 육아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아빠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잠 못 자면서 애 보면서 잠 못 자면서 고민하잖아. 이걸 관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다시 출근할 때 눈치 봐야 되고 막 이건 모든 엄마가 다 경험하지. 아빠, 둘 중에 아빠는 전혀 한 명이 없잖아. 그만둬야 된다면 항상 우선순위는 엄마인 거야. 나만인 거야. 저희 집은 그렇진 않아요.
그 진짜 부럽다. 네, 그래서 응. 근데 저희 집은 그렇진 않아요. 저희 남편은 항상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고 저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인데 근데 저는 밖에 나갔을 때가 문제더라고요. 부모님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제 아기가 있다고 하면은 아기는요라는 얘기를 정말 맞아. 모든 사람에게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이 아기 지금 누가 보고 사진, 있냐고 네, 아기는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이 걱정하실 게 아니고 내 아기는 돌봐줄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나 제 동생이나 뭐 제 남편이 제일 많이 돌보겠죠? 근데 이거를 남편은 나와가지고 아기는요란 질문 한 번도 그치. 안 받아봤을 거란 맞아, 말이에요. 근데 맞아. 저는 일부러라도 제가 하는 일을 제 아이 아기한테 정말 많이 제가 일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는 게 아기한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저의 일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의 문제로 결정을 남겨두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일부러 억지로라도 제가 더 책을 많이 보거나 일부러 애기 앞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면서 육아하는 엄마의 모습이 일상적이게 보이지 않도록 살림하는 엄마의 모습이 일상적이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치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책도 더 많이 읽으려고 하고 애기 책 읽어주지 않고 내 책을 읽고 음악도 동요 틀어주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막 그 막 꽝꽝 울리는 노래를 듣는데 물론 소리는 조금 줄여서 이게 그런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마의 시간 방송에서 그게 정말 좋았어요. 전에 그 작가님 오셨을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오소희 작가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애기 육아책을 보지 말고 엄마의 책을 보라는 얘기 있잖아요. 정말 공감이 많이 갔던 게 내가 나를 더 이렇게 높이지 않으면은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날 계속 깎아내리기만 하더라고요. 애기 엄마로. 애기 엄마는 사실 되게 중요하고 고귀한 지위인데 이걸 사람들은 그렇게 고귀하게 평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가 내 일을 좀 내려놓으면서 좀 나를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막 높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이기적이란 얘기 들으면서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 우울증도 안 올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저 만났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요새 제일 힘들 때인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전 사실 힘들지 않았거든요.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아니, 난 아니에요. 난 근데 아니에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네.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게 네. 본인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네. 아이한테도 좋다고 또 상황이 생각해요. 또 그렇게 맞습니다.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도 그 엄마나 아빠의 그 환경이나 그걸 다 적응을 하는 거고 네. 아프지 크게 아프지도 않고 네. 또 그랬던 거고 많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노력을 네. 하시는 거라고 생각. 그치 네. 맞아 맞아.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짠할 때가 정말 많아요. 게다가 저는 모유 수유를 사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젖이 불어서 가슴이 너무 아파. 맞아. 게다가 앞에 젖이 막 이렇게 축축해지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아 이게 내가 하라가 너무 보고 싶고 그럴 때 엄마 하라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보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순간을 놓쳤을 때 하라한테 나중에 보여주게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노력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의 지금의 삶을 나의 아이가 30년 뒤 그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 열심히 좀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표현이 참 슬픈 게 노력 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은데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버텨야 된다. 그치. 버텨야 거죠. 된다. 이 상황을 버텨야 진짜. 된다. 그게 똑같이 내 아이도 버텨야 될까봐 저는 그게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다 내려놓고 싶어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전부 다 내려 하나씩 다 내려놓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일을 악물면서 버틴 게 되게 힘들게 버텼거든요. 그 제가 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그 결심을 하는 게. 근데 이게 아마 저는 그나마 전 되게 개인주의적이어가지고 가능하지만 모든 그렇죠. 아이의 엄마들은 다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서 저처럼 개인주의적이지가 않아서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내려놓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게 한 90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더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제가 그 웬만하면 성격이 우울해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한참 아팠을 때 신랑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갑자기 맞아요. 난 누군가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를 더 붙잡아야 내가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까 그런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냥 아니야 좀 더 버텨보자 버티자 이래 됐던 것 같아요. 밖에서 더 많은 시간 보내는 게 정신에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누구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없, 이걸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버티면 네. 내 아이는 좀 더 편안해질까? 그게 궁금해. 내가 뭐 이렇게 조금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사회보다 이런 걸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맞아요. 노력이 정말 바꿀 수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힘든 거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 딸 그 마지막 그 김난주 작가님 이 책에서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대에서는 이 모든 게 조금 바뀌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셨는데 아 그런 희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맘충이라는 얘기를 듣지만 물론 단어를 쓰지만 아 그때는 좀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이 고민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걸려도 바뀌지 않을까.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막 얘기할 때도 몇 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지금하고 또 다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뭔가 문제지 않겠냐라는 이제 소리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 오래 걸려도 변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저는 아까도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것만 너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 내 아이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사회적인 제도나 그런 것만 필요하다 왜 안 해주냐라고 생각했지 아, 나 인식도 너무 그런 관습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또 놀랬던 게 그 강원도에서 그 성폭행 당해가지고 자살한 여자아이가 성폭행 네. 동네에서 이제 남자들한테 자살을 한 거예요.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해서 근데 그 기사를 접했을 때 동네 엄마들 그때 제가 알고 있던 동네 엄마들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이런 반응이 엄마 같은 여자인데도 그런 반응 자체가 처음에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아저씨들 정말 할아버지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을 그냥 엄마들이. 무심코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이를 딸을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이 그럼 이 아이한테 네. 그렇게 교육하게 될 거 아니야. 내 딸아이한테 넌 조신하게 하고 다녀야 돼. 그치. 그리고 뭐 하면 그거 왜 그랬어? 내 딸아이를 먼저 탓하게 될까 봐 그치.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 인터넷으로 리벤지 포르노라고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그 소란의 없애는 네. 운동 있잖아요. 네. 저는 아기 임신했을 때 그걸 했었어요. 리벤지 포르노라고 보복 포르노, 보복하는 그 전 여자친구하고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구글 가서 검색하면은 전부 다 떴었어요. 지금도 뜨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제가 아기 임신하기 초반부터 거의 말까지 그걸 신고하는 거가 제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내 딸이 태어났을 때 리벤지 그치. 포르노에서 나온 여자들의 대부분은 다 목숨을 그냥 자기가 끊어버려요. 자기가 그게 유출되면은 삶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쵸. 삶을 그만두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내 딸이 혹시라도 이거는 내가 잘못해 당한 게 아닌데 죽게 될 수 있는 위험을 하나라도 없애고 싶은 그런 그게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 여기에서 정말 많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나왜 몰라 그게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신 일을 하셨네요. 소라넷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없애거나 하는 거에 저 같은 내 딸이 살 삶에서는 이런 것들이 삶의 위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라넷도 없애고 진짜 그거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막 없애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보이면 그냥 신고해버려요. 그런 것들을 난 왜 보이지가 않아 그런 게 보이면 그냥 저희도 신고할 수 있나요? 예, 누구나 다 되나 봐요. 예. 근데 신고를 해도 그게 차단되는 정도지 그 사람이
피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처벌을 게시자는 그럼 처벌을 받는 거죠. 게시자가 처벌을 받을 수가 지금은 사실은 소라넷의 운영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해외에 그 맞아요. 네, 해외 그걸 서버를 근데 우리나라 그 인터넷 관련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런 문제는 큰 처벌이 아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예 그런 걸 유통시키는 것 자체 분위기를 없애버리거나 그쵸. 아니면 구글이 원래 검색이 그런 게 너무 쉽게 돼서 맞아. 좀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리고 그 진짜 그걸 즐기는 분들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정말로 피해가 가는 그런 검색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구조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리벤지 포르노로 아이가 죽어버리진 않게 그렇게 만들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사이에 조금씩 바뀌어서 소란의 폐지 청원이 통과가 돼가지고 법으로 통과가 되고 하는 방식으로 법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랑 법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 사실 그 여기 82년생 네. 김지영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 회사 여자 화장실에 맞아요. 맞아, 맞아.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난 너무 소름 돋는 게 같이 일하는 남자 동료가 나를 내가 화장실 거잖아요. 내가 화장실 가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남자들이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그렇게 본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다 봤는데 왜 나만 이런 뭐 나한테만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이 이게 나는 좀 충격. 저기 왜냐면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우리도 겪었을 우리도 모르게 겪었을 그렇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마냥 찍힌 여자분들이 이상한 양 그러니까 네. 네. 되게 많을 수도 그들이 있잖아요. 회사를 떠날 원인식.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네 맞아 저 회사 다닐 때 남자랑 여자랑 사귀면 여자가 그냥 회사 나가요 헤어지고 나면은 그치, 그치. 여자만 통상적으로 막 진짜 되게 안 좋은 얘기로 막 그 막 몸 막 그런 애라고 취급받으면서 여자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맞아요. 그냥 남아가지고 정말 맞아. 승승장구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일이 많지. 사실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여자 원인이 여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때문에 그 육아 페이스북 같은 것들 보면은 남편이 쌍욕을 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쌍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리치료도 안 받고 뭐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래 댓글이 그런 게 달리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남자가 쌍욕을 하겠어요. 그 뭐 바람 피는 거 아니면 참고 살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갖다가 베스트 댓글로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여자가 원인 제공. 그러니까 이게 그 노출심한 온 뭐 성폭행, 성희롱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정 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너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으면 네, 그럼 여자가 원인 제공했다고 얘기가 되는지 참 너무 씁쓸한 것 같은 게 저는 최근에 이 기사를 보고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30대 여성이 5개월 된 아이를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육아 우울증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후회 기사는 안 나와서 왜냐면 저는 그 위급한 상황이라고 아이도 엄마도 위급한 상황이라는 기사만 났고 그 후에 어떻게 치료 경과나 이거는 접할 수가 없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리고 이런 기사 정말 많이 접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맞아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니 애는 무슨 죄라고 애를 안고 뛰어내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육아 우울증을 겪 꼈을 때는 이 아이를 내가 그게 지켜주는 거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엄마 혼자 만약에 투신했다면 그 엄마가 더 이기적인 것 같아. 맞아. 아이는 어쩌라고. 근데 아이를 같이 한 엄마는 그래도 아이를 자기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아니 그. 그러면서 좀 신문 기사도 봤는데 아이가 잘 커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하고 또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는 하는데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의 감정 노동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육아 우울증이 뭐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의 뭐 90몇 퍼센트가 육아 우울증을 당연히 겪는다고 하지만 그거를 모두 다 알고 있고 신문 기사나 인터넷에서 다 인정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뭐 심리 치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전혀 없잖아요. 저희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던 게 영유아 발달이 있는 것처럼 엄마 맞아. 그때
같이 엄마들의 감정 체크할 수 있게 체크할 수 있게 약간 이런 게 뒷받침 돼야 되지 않나 이제는 엄마에 관해서도 아이만 볼 게 아니라 아이만 낳고 아이만 잘 키우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엄마에 대한 이런 보조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네. 그런 인식이 조금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진짜 아기 낳고 최소 뭐 100일까지는 진짜 남편들이 정말 더 신경 써고 더 와이프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진짜 육아도 같이 잘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모든 사람이 왜냐면 근데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아빠들도 또 새롭게 바뀐 아빠라는 직업에서 적응을 못 한다고 할까? 그치 아빠 우울증도 있을 맞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임신 기간 동안 정말 그 엄마 아빠 모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건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무가 아니고 아이를 낳고 그 초기에는 내가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맞아. 그 병원에 당연히 예방접종을 맞는 게 당연하고 코스가 되는 것처럼 엄마들에 대한 부모가 되는 엄마로서의 예방접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아직 사회적인 배려가 너무 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사실 여기 김지영에서도 김지영의 남편은 아내의 정신병을 발견하고 자기가 직접 먼저 정신과에 찾아가가지고 그 맞아.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아니 이런 것들을 되게 민감하게 살피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그 아빠인 친구들은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은 맞아. 거예요. 사실 5개월짜리 아이를 데리고 투신하신 분은 그분이 얼마나 방치됐을지 저는 되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방치됐으면은 그쵸. 아이와 내가 둘이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도의 방치는 정말 아예 교감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그쵸.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진짜 이걸 직접 찾아가는 게 만약에 방법이 되고 해법이 된다면 이건 진짜 그냥 모든 게 다 개인의 맞아요. 개인의 노력으로 그리고 해결돼야 되는 약간 거니까. 아직까지 우리 분위기가 만약에 와이프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만 해결하려는 더 잘해주고 맞아주고 막 너 좀 잘해주면 되겠지라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냥 잠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걸 원치 않는 사람도 맞아요. 많을걸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가족은 항상 행복하다라고 보여주고 싶지 우리 와이프가 우울증이라는 걸 와이프가 우울증이야라고 선뜻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없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도 이 5개월 아이와 함께 투신하셨던 분이 지금 겪게 될 그런 상처? 그것도 되게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아이랑 같이 죽을 생각을 했냐. 그런 상처들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중심을 보지 않고 뛰어내리게 된 이 사람을 보지 않고 아이랑 뛰어내렸다라는 것만으로 맞아, 평가될까봐 맞아요. 댓글들 같은 거 보면은 너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면은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안 봐야죠 댓글을. 예.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요새 엄마들이 가입하는 보통은 여자들의 소통창구로 옛날에 얘기가 됐던 뭐 미즈넷이나 뭐 데이트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죠?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육아의 그 페이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엄마의 시간은 아직 더럽혀지지 않았으려나? 근데 그런 여자들의 소통창구들이 전부 다 그 아저씨들이 들어와가지고 댓글을 달면서 여자를 비난하고 모든 걸 다 책임을 다 그쪽으로 떠넘기는 옛날에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무릎 꿇고도 막 맞아. 나 농사일 하면서 애기 낳고 그랬어. 애 낳고 바로 다시 반매로 갔다고. 예. 그때랑 지금이랑 육아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맞아. 그때는 가족이 전부 다 아이를 키웠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데 이 남자들, 이 어른들과 뭐 몇 명의 그 여성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되게 대접받으면서 당연한 대접을 존중받으면서 자라왔는데 맞아요. 내가 존중받았는데 출산하니까 내가 도구가 돼버린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인 거예요. 나는 애기 낳는 도구도 아니고 애 키우는 도구도 아닌데 나는 이름을 찾고 얘기하기는 나는 나 자체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도구화 돼버리는 맞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더 그냥 저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여자는
하버드를 나와도 다 필요 없다. 나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의 그걸 이뤘어. 애 나면 원점이에요. 하버드를 맞아요. 나오든 초등학교만 나왔든 그냥 다시 원점으로 그냥 애 엄마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는 정말 물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게 여자라 차별받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를 크게 느끼면서 자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할 줄 알았어. 왜냐면 내가 한 능력만큼 어느 정도 인정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꽤 많았어요. 지금 네. 충분히 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네.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육아 우울증과 같이 오니까 그치. 더 많이 힘든 거예요. 그 당연한 슬픔인데 그 슬픔을 이해하기가 싫은 그치. 거죠. 사회는. 맞아. 네, 경력 단절 여성이 맞아. 3년 뒤에 복귀했을 때 임금이 450이든 500이든 상관없이 전부 통일된 160만 원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이게, 학교를 나오나 네, 아니나 똑같다니까. W 곡선인가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여기 한번 꺾이고 초등학교 갈 때 한번 꺾이는 꺾이고. 거예요. 그래서 여자 임금이 낮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너 왜 우울해? 하면서 개인적인 걸로만 치부해버리니까 이게 82년생 김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저도 지금 뉴스를 봐도 18시간 전에 6개월 된 딸 살해한 뭐 이런 기사들이 그냥 매일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기사가 거죠.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투신자살 했던 거나 했던 기사가 저도 온 곳 쓰면서 느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으로만 볼 일이 아닌 거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건 그냥 이미 사회 현상인데 이걸 사회 현상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그냥 개인적인 아, 이 사람이 그냥 힘들어서 자살했다. 정말 신문에 한 줄짜리 가십처럼 그냥 기사가 난 걸로 끝인 거예요, 계속. 근데 참 이상하게 드는 게 저는 아이를 낳거나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이 와닿을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혹시 주변 분들에게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변 분들에게 출산이나 이런 걸 권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정말로. 저도 네. 그래요. 아, 아기는 정말 좋으니까 입양은 꼭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출산은 하지 않아도 아기는 세상에 정말 많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결혼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난 결혼은 모르겠고 아까 말했듯이 애는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 좀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싱글 때는 정말 생각 없었다면 지금은 애 낳고 나니까 이거는 결혼해서가 아니라 애를 낳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도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막 나부터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내가 어른이 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결혼은 모르겠지만 애기는 낳아야 왜냐면 입양도 뭐 좋지만 그치 입양해서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사회적인 거나 뭐 이런 좀 더 나은 삶을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아이를 있어 봐야지만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3포세대인 얘기가 한 4, 5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 5포세대 맞아. 나오잖아요. 이게 감당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연애, 결혼, 출산 막 이런 게 진행이 되면은 그냥 완전히 그 그쵸. 삶의 구렁텅이로 더 힘든 거 맞아요. 구조적으로 우선 뒷받침이 좀 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맞아요. 그게 진행이 되면 저도 사실은 출산하는 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저는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출산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행복하고 진짜 기적 같은 경험이라서 남편도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물론 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그 그냥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사회에 제 딸이 만약에 나중에 결혼한다고 하면 나는 저는 우선 고아 아니면 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민 남자는 안 돼. 막 이런 거. 외국 남자. 네, 외국 남자 아니면 여자도 괜찮아. 결혼하고 싶으면. 네,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아기가 선택하면은 누구랑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건 알고 했으면 좋겠다. 결혼이 위험하다. 아니 유민호 선생님은 그 한창 복직하고 힘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가 육아 우울증이셨어요 혹시? 복직하고
육아 우울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그때 동시에 막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제 복직하기 전에 복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계획을 하고 그때는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복직하고 나서 너무 변수가 많고 이러니까 그때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키우면서 이제 1년 동안 육아휴직할 때는 아 사실 뭐 아이랑 맨날 집에만 있어가지고 뭐 육아에 대한 막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우울증 같은 거는 사실 많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하면서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사회와 그럼 지금도 우울증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적응이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적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그만 둬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 길만이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그나마 유미나를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내 인생에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좋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애기 아빠랑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육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아기 아빠가 좀 지금 이제 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제가 또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몇 달 육아를 전념을 해봐라 이렇게 좀 합의를 본 상태여가지고 그럼 지금 아빠가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짧죠. 그래봤자 두세 달 정도.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기는 몇 달만 키워도 면역력이 조금씩 좋아지니까 맞아. 몇 달만 쉬어도 아마 그렇다고 좋아서. 어린이집을 또 안 보내진 않아요. 맞아. 본인이 못 때리고 있어. 하루 종일 보는 건 힘들긴 해요. 맞아.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데려다 주고 찾아올 때는 종일반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낮잠만 그렇게 세네시 하는 것도 크더라고요. 그럼요. 그래도 어린이집에 자리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소할 때나 뭐. 와, 저 막 사정했죠. 원장님한테 막 두 번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맨날 사정해야 돼. 식당에서도 사정하고. 맞아. 원장님한테 자리 꼭 있죠. 제가 저 여기 꼭 오고 싶어요. 막 우리 아이 맡기고 싶어요. 막 이렇게. 아니 그죠? 저는 이제 큰애가 방학이었는데 지금 60일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큰아이는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뛰어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인력이 그래요? 부족해서 배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전화해서 진짜 부탁했어요. 한 분이라도 취소되는 분 없냐고. 전 일주일이 방학인데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몇 시간만이라도 저희 선생님 좀 배정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 사정사정을 했는데도 결국은 배정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셨어요? 그런 결국 아이를 이렇게 안고 슬림처럼 아이를 안고 한 몸으로 다니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돌보미 제도가 있어 우리는 쓰면 돼라고 정부에서는 말을 하지만 그 혜택을 맞아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 워킹맘들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쓰는 게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이번 달에 이 선생님을 썼어. 근데 나는 계속 일을 하잖아요. 다음 달은 다른 선생님이 올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아이는 낯을 가리잖아요. 내가 지정할 수 없어. 내가 지정할 수 없어. 근데 아이는 낯을 가리는데 계속 선생님, 그러니까 양육자, 그렇게 도와주는 보조 양육자가 바뀌는 게 그치. 결코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비싼 뭐 이모넷이나 뭐 이런 데서 사적으로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이런 정책에서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속상한데 맞아요. 이러면서 이런 제도가 있어라고 소개하는 게 정말 탁상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것도 저도 신청해봤는데. 그 하원 시간 3시부터는 제일 힘들어. 불가능하고 저희 그 너무 인기가 많은 시간이라서 오전에 뭐 9시에서 뭐 12시 이럴 때는 그래도 구할 수가 있대. 근데 그때는 사실 필요 없거든. 맞아. 그때 뭐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그 장기적으로 신청을 해야지 일주일만 하루만 이거는 선생님들도 되는구나. 원치 않는 거야. 선생님들도 힘들고 한 집에 그냥 꾸준히 가고 싶지 뭐 이렇게 하기 싫으신 거고 그리고 그분들도 페이가 너무 적은데 맞아. 뭐 저기 심지어 제가 할 때는 그
이동하실 때, 이 집에서 저 집 이동할 때나 뭐 이런 거 모든 그 버스 비용 이런 게 지원이 거의 안 돼. 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비가 또 들어가는데 시간당 그치. 그분들이 받는 돈이 6천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라면 이모넷이나 뭐나 그런 데서 뭐 100, 120, 200 뭐 이런 거 받고 하겠지. 뭐라고 뭐 하려고 나라에서 6천 원짜리 하겠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친정 엄마 아니 뭐죠?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게 보장이 안 되니까 이게 가정 안에서의 여자들의 노동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맞아. 결국 친정 엄마 아니면 시엄마. 맞아. 여기에서도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친정 엄마는 뭐 하고 뭐 찍어서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되니까 막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저희 엄마가 봐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되게 엄마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게 디스크 아기 봐주시기 시작하시면서 디스크 맞아요, 걸리시고 맞아요. 아기 키우기 시작하시면서 골다공증이 심화돼가지고 다리가 막 부러지시는 거예요. 어디 부딪히시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막 기부스하고 애기 돌봐주시고 막 이런 아니 그러면서 자칫해서 아이가 다치면 네 그럼 또 엄마 또 다시 죄인이 된다. 아니 이게 아이고. 엄마들끼리 웃으면서 한 말인데 요즘에는 아들을 낳는 게 그 가장 좋대. 한동안 딸 붐이 불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들이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손주를 안 봐줘도 된다는 거예요. 아들 친정 엄마가 그렇네요. 친정 딸 가진 부모들은 손주까지 네. 봐줘야 돼가지고 노년이 힘든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황혼유가. 엄마의 양육이 이제 그 네. 계속 그치, 엄마들의 그치. 양육으로 계속 이어지는 맞아요. 여자들만 돼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막 그 돈을 아무리 드려도 이거는 그냥 그 노동의 연속인데 게다가 감정 노동까지 하게 되시잖아요. 저하고 엄마하고는 만나면은 막 서로 울면서 싸우거든요. 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데 내일은 또 하고 싶고 엄마는 잘 돌봐주고 싶어서 한 얘긴데 잔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막 너무 속상하다고 막 우시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고통이 막 계속 전염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엄마가 저를 돌봐주면서 생겼던 그 애증의 관계가 저의 아기를 봐주면서 생기고 그 애증의 관계가 아기한테도 가고 막 이러니까 아니 안 봐주면 서운하지만 또 봐줘도 문제야. 맞아. 괜히 엄마랑 싸워. 맞아요. 그럼 또 싸우고 돌았으면 또 마음 아프고. 근데 또 그 엄마를 한테만 부탁드리지 않으면은 또 아무것도 안 돼. 그 이게 좀 엄마 아니면 저도 독립이 안 됐잖아. 맞아요. 그게 네. 엄마 아니면 엄마 아니면 못 믿겠어. 맞아. 좋으신 선생님들 많지만 네. 괜히 그냥 엄마한테는 믿고 맡기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완전 그쵸. 그냥 저희 그 가정 안에서의 그냥 그 독방 육아가 그냥 계속 전염되듯이 맞아요. 되는 제가 탈출해도 저희 엄마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독방 육아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진짜 사회적으로 그런 걸 책임져 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 저희 회사 그 선배 언니랑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애기는 그 국가가 키워야 된다고. 우리가 키울 수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 아이처럼이라고 하는 책 보셨어요? 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별로 그쵸. 소통이 될 만한 그쵸.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기선 뭐 6개월만 지나면은 그 어린이 보육원 같은 데 보내잖아요. 그게 너무 전문적이게 관리가 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시간만 보내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해외에는 아예 나라에서 키우는 것처럼 당연시 된 나라들이 많아서 100일만 되면 누구나 다 그냥 그런 이제 저기 아이들 어린이집 같은 데를 가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엄마들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는 보낼 수 있고 누구는 보낼 수 없고 뭐 막 다 이게 다르니까 어떤 엄마는 워킹맘이고 어떤 엄마는 전업맘이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전업맘은 전업맘대로 고충이 있고 워킹맘은 워킹맘대로 고충이 있고 그러니까 가정환경도 너무 다르고, 다르고. 천차만별이니까 이게 일괄방대기 적용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의무처럼 100일이나 또는 6개월에 다 보내야 된다 의무로 의무로 뭐 9-6 다 보내야 된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물론 애들이 아플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게 진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느 집은 애를 12시에 데려가고 어느 집은 막 3시에 데려가고 어느 집 7시 그러니까
결국 애가 혼자 남아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너무 맞아, 많아요. 맞아. 이렇게 되니까 막 애기 전업맘과 그 워킹맘이 서로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다 같이 데려가는 시간을 통일하거나 이래야지 문제가 네. 안 되는데 다 다르니까 우리 애만 혼자 남아 있다고 생각해 봐요. 불 다 꺼진 어린이집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 아, 제가 동일반이니까 그러니까. 그 애가 데리러 가면 혼자 있을 때 너무 속상. 그죠. 그리고 애가 애도 울고 있는 애들도 있어. 그게 자기만 남아 있어. 저희 아파트 1층에 가정용 어린이집이 있는데 8시 반이었나? 8시였나? 한 엄마가 마지막에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 있는 데서 기다리다 듣게 됐는데 엄마는 막 불나게 달려와서 어머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아이를 뭐가 죄송해 그렇게 나는 실컷 일하다 왔는데 죄인 죄인 항상 엄마는 죄인이 돼야 내가 돈을 주고 맡김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돼야 되고 그게 아이한테만이면은 또 덜한데 그런 기관에서도 나는 기관 눈치를 봐야 되고 그게 아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게 직장이잖아. 근데 이게 이 애 하나 때문에 내가 퇴근을 못 한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가 이뻐 보이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면 너무 힘든 거지. 일이 되겠어 엄마가? 그래서 워킹맘들은 워킹맘들이 많은 어린이집을 찾는대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차라리 진짜. 나는 어린이집을 나눴으면 좋겠어. 워킹맘 어린이집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전업 그러지 않고서는 너무 불쌍해 애기들이. 애기들이 뭔 죄야? 저희 그 애기가 가는 가정형 어린이집이거든요. 근데 워킹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애기를 찾으러 가면 이제 우리 아들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너무 가슴 아프지. 그렇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막 이렇게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다른 데 알아봐. 뭐 좀 이렇게 워킹맘 아니면 많고. 아니면 도우미를 하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되면. 맞아. 요즘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이모님들 드리는 월급이 뭐 우리라는 월급 이상이라 그게 그거다. 그죠? 둘이 버나 하나 버나 똑같다. 네, 막 이런 그런 거. 얘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여자가 포기하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결국 그거지.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제외되고 나의 임금으로만 치환돼가지고 얘기가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환경적으로 이런 연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실제로 여자들이 여자를 도와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혼잣말처럼 정신병처럼 이 사람한테 빙의가 돼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에서 현실 여성들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됐어요. 맞아. 도움을 받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거 그럼, 다 참고 불의를 다 참고. 근데 이게 되게 이런 식으로 판타지적으로 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선 정말로 많이 이야기가 정말 공감이 가지만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보면 얼마나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 희한한 도와주지 않고 왜 안 도와줘요? 왜 사회에서 그거 안 해줘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정말 그 되게 르포처럼 정말 되게 사실관계를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판타지적이게 뭔가 되게 쾌감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나는 내 입으로 말하면 나는 전 약간 좀 또라이 같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 되게 저 아까 전에 입양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그런데 전 욕구가 있으면 정말로 편하게 막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욕망을 얘기할 때 저는 약간 유별나고 좀 특이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나 같은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을 텐데 말 안 하고 그치, 있는 건데 그럼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맞아요. 남이 날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말 못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김지영도 자기 입으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하고 여자한테는 해요. 여자한테는 해요.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연대하는 게 여자들이 여자한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큰 이벤트 뭐 예를 들어서 뭐지? 또 그 변태 바바리맨을 퇴치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그런 좀 특이한 이벤트가 있을 때 뭉치는 것들이 몇 번 보이면서 약간씩 쾌감을 주지만 결국에는 전체가 다 해결되진 않고 그냥 이게 또 정신병적으로 그냥 묶여가지고 이건 환상적이게 그냥 약간 그냥 이것도 그냥 소설적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현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아니 그 파리는 김지영 그 기사를 보면요, 이게 다 소설이 아니다, 다큐다. 다큐지 다큐지.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진짜 슬픈 거예요. 소설이었으면 좋겠어. 맞아요. 맞아요. 이 영화로도 나온다면서요? 내년에 내년 초에 기대돼. 영화로 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배우가 궁금하죠. 되게 궁금하네.
빠르게 판권을 샀네, 누가. 똑똑하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또 나오고 해서 많은 진짜 남자들도 보고,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남자 육아휴직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잖아요. 외국처럼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뭐 3개월씩이라도 내게 되면 여자들이 경력 단절을 안 해도 되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한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대기업에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기업의 그런 배려 이런 식으로 홍보 영상을 막 만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아 저게 무슨 의도인지는 알면서도 그래 저렇게라도 누군가가 나서 주면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함께 하고 그게 맞아 중소기업이면 소기업에도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쇼잉일지라도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아 우리가 당장 바뀔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내가 맞아요. 나도 몰랐던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서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를 어? 이건 아닌데? 라고 한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책을 읽으면서 맞아요.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 내가 과거에 내뱉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혹시 있진 않았을까 저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진짜 많았나. 나도 내가 여자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되생각해보고 그리고 뭐 나도 역시 우리 애한테 아 여자애가 뭐 왜 이렇게 남자애처럼 놀아 이렇게 말한 적이 꽤 있거든요. 아. 저희 애가 되게 남자애처럼 놀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나도 에이. 모르게 아 쟨 여자애가 왜 이렇게 남자애처럼 놀아 이렇게 했던 거에 반성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읽으면서 저 자신부터 생각 혹시라도 그런 말을 했지 않았나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네,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좋은 책에서 엄마분들 다른 엄마분들에게도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인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막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 제발 폭발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좀 들어주고 제발 좀 폭발해 주세요. 다들 이렇게 저희가 급하게 섭외도 드렸고 이렇게 힘든 걸음 여기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 여기 한번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은 어디에서 얘기를 해도 좀 남자가 있으면은 편이 갈리는 게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적이 돼버리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는 여자들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이해도 많이 받고 공감도 많이 받고 그래서 되게 저는 좀 힐링이 좀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갑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그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아직 접하진 못했지만 책이 없어도 이 시간이 너무나도 공감되고 이렇게 빨려드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어때요, 생각. 엄마의 시간? 재밌네요. 강요하지 마.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방송은 그 아빠의 시간이랑 같이 세트로 들어보면 다양한 또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 궁금하네. 90년대생 여자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저도 어떤 생각을 할지 너무 물어보고 싶다. 저희가 제가 아는 지인이 90년대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차마 선배를 못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90년대생이신 분들 읽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어떤 점이 공감되고 아닌지 궁금하고 저는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 책으로 나중에 방송을 할 때는 공감되는 게 없는 그렇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조금 더 많이 바뀌고 엄마 쪽에는 그랬대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 생각이 드는 맞아요. 것 같아요. 요즘 저희가 협찬이 있어가지고 협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저희 협찬으로 존스킨 탈모 샴푸 닥터 존스킨 샴푸에서 존스킨 한의원에서 만든 탈모 예방 샴푸고요. 출산 전 머리 숱을 돌려줘. 총각 때 수북함을 돌려줘. 네, 한방 메디컬 브랜드 존스킨 화장품에서 탈모 샴푸 협찬해 주셨습니다. 면세점에서 시즌 세일을 하고 있대요. 30%.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사셔도 되지만 면세에서 구매하시면 더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희 롯데 콘서트홀에서
저 이제 대기업에서도 옵니다, 협찬이. 네, 롯데 콘서트홀에서, 리코디스트 여문초 그 공연이 8월 30일 수요일 낮 11시 30분이에요. 그 공연 티켓을 저희가 입장 받아서 10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네, 저희 페이스북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할게요. 엄마의 시간은 SNS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UMMASIGAN 치면 나오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멘트가 이, 괜찮아, 다 괜찮아예요. 두 분이서 같이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괜찮아, 다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